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지역 소식입니다. 앞서 오늘 서울데스크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젯밤 음성에 떨어진 탁구공만한 우박 소식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가뭄에 고통받던 농가들은 이번에는 한바탕 쏟아진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가 자라던 논이 온통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얼음덩어리는 주먹 깊이까지 쌓였습니다. 막 이런 게 와닿다 막 철대가 쾅쾅쾅 하면서 막 하수 안으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조생종 사과는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떨어지고 사과나무는 온몸에 상처를 입어 한동안 온전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꽂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에 과일 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까지도 포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수박이 자라던 비닐하우스도 사실상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불과 30여 분 동안 우박 세례가 지나간 이곳 비닐하우스는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벌집이 됐습니다. 차광막 사이로 우박을 맞은 인삼밭도 한 차례의 우박에 지난 4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건 삼포밭이 이게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어젯밤 음성 지역에 집중된 우박에 피해를 입은 면적은 최소한 75헥타르 이상. 최대 3cm 크기의 우박이 내린 이유는 불안정한 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지열 등의 이유로 올라가려는 기류와 영하 15도의 꼭대기층 하강 기류가 만나 수증기가 탁구공만한 우박으로 변한 것입니다. 강한 상승률을 만나 다시 기온이 어느 점 이하인 고도로 상승하기를 반복하면서 우박이 커졌습니다. 가뭄에 이어 이례적인 우박 피해까지 더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